도로 위 차들이 후진 중입니다. 언덕에서 흙과 돌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떨어진 돌들에 도로가 막힌 상황인 것 같죠. 이에 주행 중이던 차들이 급하게 후진을 해 도로를 벗어나려 합니다. 멈춰서서 무너지는 장면을 촬영 중이던 여성도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급하게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와르르 거대한 돌덩이들까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3일 대만 지롱시의 도로에서 발생한 산사태 모습인데요. 산이 무너지며 흙먼지가 흩날리고 거대한 돌들까지 여기저기 튀어오릅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대한 돌덩이들에 급히 몸을 돌려 달아나는 사람들. 산사태가 일어나 주변이 완전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미처 달아나지 못해 아래 깔려버린 차들도 보이는데요. 한 트럭은 완전히 깔아뭉개져 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낙석으로 인해 차량 9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경상을 입은 2명을 포함해 주변에 있던 이들 모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대지진의 여진 여파와 며칠 전 내린 폭우와 관련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